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치러! 예! 그래서 저희가 1주년 특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구독자들의 Q&A! 사탕 만들기 편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만들기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중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레몬즙을 꼭 넣어야 하나요? 두 번째, 흑설탕으로 가능한가요? 세 번째, 실리콘 매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번째, 올리고당으로도 가능하나요? 이 네 가지 질문을 저희가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몬즙을 꼭 넣어야 하나요? 레몬즙은 설탕이 결정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사탕의 향미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탕 만들기에 꼭 필요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레몬즙이 없으시다면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흑설탕으로도 만들 수 있나요? 집에서 사탕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설탕, 물엿, 물.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레몬즙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은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흑설탕으로도 사탕 만들기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흑설탕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탕 230g, 물엿 70g, 물 60L, 레몬즙 반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탕 만들기 영상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카드를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흑설탕을 계량해서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료를 계량한 다음에 녹여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다고 해서 불을 끄시거나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사탕이 안 굳습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 내부 온도가 150도가 될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고요.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대략 12분 정도 가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온도가 150도가 된 순간 꺼내서 실리콘 매트에 부어주었습니다. 뜨거워? 뜨겁지. 이게 오리지널 흑설탕이고 빨간색 색소를 넣은 거, 녹색 색소를 넣은 사탕입니다. 이번 흑설탕을 이용해서 사탕을 만들기에는 레몬즙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요. 이제 사탕 만들기 과정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탕이 어느 정도 굳으면 늘려주셔야 됩니다. 늘려주는 이유는 광택을 나게 해주고 기포를 없애주는 역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흑설탕을 이용해서 사탕 만들기 가능합니다. 백설탕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와 색깔 차이가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설탕이 없으실 경우에는 흑설탕을 이용해서 사탕을 만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리콘 매트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왼쪽은 도마에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호일을 감은 거고요. 오른쪽은 실리콘 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녹인 설탕물을 반은 실리콘 매트에 붓고요. 반은 호일 위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매트에 부은 설탕물은 평평하게 잘 굳고 있는데 호일이 약간 울퉁불퉁해서 그런지 약간 찌그러진 상태에서 굳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쿠킹오일 위에 식힌 이 설탕물은 깨끗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호일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버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호일 위에 녹인 사탕을 굳히는 방법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사탕 만들기를 하실 경우에는 실리콘 매트를 구매하셔서 사탕 만들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매트 대신에 테프론 매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리고당으로도 가능한가요? 물엿 대신 올리고당을 넣어서 녹인 설탕물입니다. 물엿을 넣었을 때에 비해 점성이 좀 떨어지긴 해도 일단 굳는 것 같아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엿을 넣어서 만든 설탕물보다 올리고당을 넣어서 만든 이 설탕물이 굳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올리고당을 넣어서 만든 이 설탕물이 더 맛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더 달달하고 달고나를 먹는 듯한 맛이 납니다. 물엿을 넣어서 만든 설탕물보다 하나로 굽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올리고당을 넣어서 사탕 만들기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물엿을 넣어서 가열을 할 때보다 불을 조금 세게 넣어서 가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리고당을 넣은 설탕물을 굳힌 다음에 몇 번 늘려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금색깔을 가진 사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색깔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올리고당을 넣은 설탕물을 이용해서 따따씨가 금색깔 왕반지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만지! 네, 오늘 이렇게 1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사탕 만들기 Q&A를 찍어보았습니다. 궁금증 해소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댓글에 귀 기울이는 어른이의 취미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사탕 만드실 때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손 조심하시고 이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